어제 영암에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오늘 현장 조사 등 본격적인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섭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상자 7명은 모두 광주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였고 저희들은 현재 미니버스만 봤었죠. 네, 요 구급자가 4명, 그리고 바깥에 11명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였고.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영암군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미니버스가 나란히 달리던 SUV 차량과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옆 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버스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졌는데요. 종이짬처럼 찍힌 차량 앞유리와 쓰러져 버린 가로등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가운데 운전자 72살 이모 씨 등 8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7명은 중상을 입었고 SUV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영암과 나주 주민들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새벽부터 총각무 작업을 한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탑승자가 70대 이상 노인인데다 사고 버스가 2002년에 출고된 노후버스로 안전장치가 미흡해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까지 80만 원이더라고요. 2002년식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한 15년 이상 전차잖아요.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오늘 오전 10시 반에 유관기관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